안녕하세요. 거시경제론 수업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줌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펑크를 냈죠. 그날 아침에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혹시라도 문자를 받지 못하시고 줌 수업에 들어오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준비를 하셨던 학생이 계시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전임 대학교에 전임 교원에게 주어지는 임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연구입니다. 교수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공부한 결과로 학생들을 가르쳐주는 교육, 이것이 두 번째 임무입니다. 이 연구와 교육이 이제 가장 중요한 교수의 두 가지 이제 책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교수들은 여기에 더해서 봉사라는 제3의 영역도 책무로 가져갑니다. 이 봉사는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소위 말하는 행정적인 보직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뭐 부장 선생님 혹은 뭐 교감 선생님, 뭐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을 이제 보직 담당하시는 과목, 그들이 맡는 과목 외에 따로 보직이 이제 부과된 그런 분들이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학교로 공무원 행정 조직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부 산하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가 사립대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당연한 것이 이제 거점 국립대잖아요, 충남대학교는. 그래서 이 대전, 충남, 세종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크고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 충청도 지역 사회를 선도하는 여러 가지 아젠다를 정부와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책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적인 일들이 많은데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불려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회의도 하고 뭐 예산도 만들어 내고 사업도 진행하고 그런 것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제 뜻대로 스케줄링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과 이제 코디네이팅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날 갑자기 회의가 잡혔어요, 아침에. 굉장히 중요한 예산 관련해서 해야 될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중간고사 때까지 시간이 한 열흘 정도 남아 있으니 일단 진도를 다 나가고 강의 동영상 녹화를 통해서 다음 주에는 오로지 문제 풀이만 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동영상 마지막 중간고사 전 마지막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문제 연습 문제 풀이 여러분들이 기 질문해주신 이미 이메일이나 게시판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해주신 연습 문제에 대해서 제가 풀어드리고 그것까지는 이제 녹화 동영상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중간 시험 바로 전주 수요일에는 줌 세션을 진짜 한번 해서 줌으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Q&A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줌 형식의 수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펑크낸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번 잘 이번에는 취소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경기 변동 이론의 기본적인 세팅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죠. 이제 한 나라의 총 생산 함수의 형태는 우리가 솔로몬 모형이나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에서 봤던 그 생산 함수 형태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성질을 가집니다.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그리고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이두 개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컵더글라스 펑션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과연 장기에서, 즉 가격이 완전히 신축적이고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어 있는, 즉 거의 완전한 형태의 시장이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장기에서 과연 한 나라의 총 공급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축적인 가격 하에서의 총 공급 양의 결정은 노동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즉, 노동시장에서 거의 대부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써볼게요, 한번. 신축적인 가격 하에서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 도움이 되라고 정리해 드리면은, 첫째, 생산 요소, 투입량이 먼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논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본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즉 생산 요소를 두 개, 보통 생산 요소를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그냥 상수로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논의를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즉 K는 K 바로 상수로 고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L은, 즉 노동량은 어디서 결정이 될까요? L은 노동 시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노동 시장은 하나의 시장이에요. 즉, 왜 이러죠? 헐, 이게 뭐야? 지우개. 안 지워져, 심지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잠깐 비디오 잠깐 스톱하고 이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쓴 내용도 다 날라갔어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생산 요소가 먼저 결정이 되고요. 이 생산 요소, 즉 K와 L이, 뭐 K는 고정되어 있고 L은 시장, 노동시장의 균형을 통해서 결정되니까 L스타라고 쓸까요? 즉 L스타는 노동시장에서 결정이 되는데, 즉 노동의 공급과 노동의 수요가 일치할 때 균형 노동량이 결정이 됩니다. 즉 소위 말하는 실업률 혹은 취업자 수가 노동의 공급과 노동의 수요에 의해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균형을 통해 결정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신축적인 가격 하에서의 공급, 총 공급량 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실제 현실에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시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마찰적 실업이 존재하지 않고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총 공급량 Y, 이거는 소위 말하는 GDP죠. 이것은 정해진 함수 형태로 결정이 되는데, 이 함수에는 두 가지 생산 요소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본, 근데 자본은 고정돼 있고요. 노동량은 노동 시장에서 결정되는 양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즉, 이 신축적인 가격 하에서의 총 공급량은, 총 산출량 혹은 GDP는 오로지 생산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 요소는 아예 고정되어 있던가, 아니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변수인 것이죠. 때문에 여기서 소위 말하는 총 수요 측면이 이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총 공급량을 장기에서의 균형 총 공급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수요하는 것은 누굽니까? 보통 기업이죠. 즉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기업이 수요자가 되고 가게가 공급자가 됩니다. 즉 여러분들은 노동을 공급해주는 공급자 역할인 거예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자본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계속해서 가정을 하고요. 즉 자본 시장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K 바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의 수요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는 전적으로 기업의 생산 활동에 의해서 생산 활동에 달려 있습니다. 즉,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기업의 목적 함수예요. 기업의 이윤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 그러면 바로 요 2번식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즉, 기업이 만들어야 하는 산출량 혹은 산출물에서 단위당 가격이 있겠죠, 그 산출물에. 그걸 곱하면 이것이 총 매출액이 됩니다. 그쵸? 매출액은 여러분들이 판 물건의 개수에 개당 가격을 곱한 게 레비뉴 혹은 매출액이니까요. 여기서 생산 원가를 빼주면 소위 말하는 영업이익이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산 원가는 오로지 노동력에 대한 임금밖에 없습니다. 자본은 K 바로 고정돼 있다고 하니까
가격이 혹은 원가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L만큼 고용을 한다고 합시다. 즉, L명만큼 고용을 하던가 아니면 L시간만큼 고용한다고 한다면 시간당 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명당, 두당 임금이 있을 거고요. 그것을 W라고 합시다. 그럼 W 곱하기 L이 바로 이 기업이 당면하는 총 생산 원가 혹은 코스트가 됩니다. 즉, 레비뉴에서 코스트를 빼주면 프로핏이 된다는 것이 이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윤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y를 생산함수 a 곱하기 f of kl로 바꿔줄 수 있겠죠? 즉, 이번 식의 우변이 이제 이 기업이 당면하게 된 이윤 구조예요. 그러면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하는 것이 이 기업의 목적 함수이니까 이번 식을 소위 말하는 선택 변수 혹은 독립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서 그것을 0으로 놓으면 최대값이 구해지겠네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 시간을 떠올려 봅시다. 이런 이차함수가 있어요. 이거의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죠? 요점이 최대값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로컬 맥시멈 포인트 아닙니까? 로컬 맥시멈 포인트에서는 기울기가 제로가 됩니다. 뭐 이걸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기업의 이윤은 Y만큼 팔았을 때 개당 가격을 P라고 한다면은 즉이 P는 전체적인 물가 수준인 거죠. 즉 기업 하나의 기업이 이 나라에 오직 하나의 기업만 존재한다고 가정하셔도 되고 혹은 그렇게 추상화를 하셔도 되고 혹은 이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들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Y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그 제품의 가격은 만약에 이 나라에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제품만 생산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P가 그 가격이 될 것이고 모든 재화 혹은 모든 서비스의 총합으로 한다면 이 P는 물가 수준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생산 원가를 빼줘야 되니까 L만큼 고용하고 단위당 W만큼 요소 가격을, 즉 임금을, 노동 임금을 지불하니까 이것이 기업의 이윤이 될 겁니다. 이걸 다시 쓰면 기 A의 F, KL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는 기업은 L을 고릅니다. 유일한 독립 변수는 L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P는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가격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A도 단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생산성이니까 선택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고요. K는 고정되어 있고요. W도 가격 변수니까 주어져 있고요. 즉, 고를 수 있는 변수는 L밖에 없습니다. 즉, 기업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노동 수요량이죠. 노동 수요량을 능동적으로 골라요. 어떻게 고르냐? 이 조건에 의해서. such that max you 함수가 극대화가 되는 L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 예를 어떻게 찾을까요? 아주 쉬워요. 미분한 다음에 그 미분값, 즉 기울기 값이 0이 된다고 하면 돼요. 미분을 해볼까요? L에 대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하는 1계도 조건 혹은 퍼스트 오더 컨디션이라고 얘기합니다. L에 대해서 요 1번식을 미분하면은 첫 번째 요 파트에서는 L이 들어가는 항이 요 부분밖에 없겠네요. 나머지는 그냥 상수 취급하면 돼요. 즉, P 곱하기 A, 그 다음에 L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K바, 이걸 이제 L스타라고 합시다. 오직 L스타에 대해서만 기울기 값이 0이 되니까요. 두 번째 항은 요 파트겠네요. 요 파트에도 L이 들어갑니다. 근데 L이
1차 함수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차 함수를 미분하면은 그냥 1이 되죠. negative w 곱하기 1. 이것이 0이 된다. 언제? 오직 L이 L 스타일 때만. 즉, 오직 L 스타일 때만 기울기 값이 0이 되니까 이 L 스타 값은 우리의 소위 말하는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L 값이 되는 겁니다. 즉, 노동 수요량이 되는 거죠. 최적의 노동 수요량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서서 정의 내리기를 요놈 있잖아요. 생산 함수를 L에 대해서 미분한 요놈은 MPL이라고 썼습니다. 즉, marginal product of labor. 즉,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에요.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은 다 바꿔 써볼까요? 이걸로. 그러면은 P 곱하기 A 곱하기 MPL. 네가티브 W는 제로. 여기에 이제 요 A는 그 어떤 상수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요 A가 내생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니까. 즉, 일반적인 일반화를 잃지 않는 선에서, 즉, loss of generality라는 선에서 요놈을 1이라고 그냥 노멀라이즈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면 P 곱하기 MPL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W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좌변과 우변을 한번 각각 해석을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요게 소위 말하는 노동 수요 함수가 되는데, 우변은 먼저 뭐가 될까요? 이건 그냥 임금이잖아요. 그쵸? 임금인데 어떤 임금입니까? 명목 임금입니다. W 1000원. 뭐 최저 임금이니까 뭐한 10,000원 할까요? 그러면 이 W는 그냥 그 10,000원 그 자체예요. 왼쪽 좌변은 뭐가 되냐 하면은, 먼저 얘는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고요. 얘는 물가 수준 혹은 재화의 가격 수준을 나타냅니다. 즉, 물가 수준으로 평가한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니까 이 전체를 노동의, 글씨 저 최대한 잘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계 생산 가치 정도로 해석을 할수 있겠네요. 즉,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미시 경제학적인 뭐 인사이트가 하나 보이죠? 여러분들의 임금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그러면은 전체적인 물가 수준이 우선 연동이 돼요. 즉, 물가가 올라가면 여러분들의 임금도 따라 올라가겠죠? 하지만 오로지 물가에 의해서만 여러분들의 임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한계적으로 생산적인지, 즉, 1시간 여러분들이 더 일을 했을 때 얼마나 더 생산적인지,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생산성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즉, 명목적인 임금을 결정하는 데에는 명목 변수인 물가 수준 혹은 재화의 가격 수준도 영향을 미치지만,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생산 수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명목 임금의 결정 과정이었습니다. 그럼 양변을 그냥 아주 단순하게 P로 나누어줘 볼까요? 그러면은 MPL은 W over P예요. 왜 이렇게 해줬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명목 임금을 가격 수준으로 나누면 얘는 여러분들의 실질 임금이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죠. 즉, 요식을 2번이라 그러고 요식을 3번이라 그러면, 요식은 소위 말하는 명목 임금으로 표현한 명목적인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혹은 노동 수요를 명목 임금으로 표현하는 놈이었다면, 얘는 다 실질 변수로 바꿔준 거예요. 즉, 실질 임금에 대한 함수로 노동 수요 함수가 표현이 됩니다. 왜 표현이 될까요? 이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L로 미분한 거니까 얘는 L에 대한 함수입니다. 즉, L스타가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그쵸? 즉, 여러분들은 뭐 콥더그라스 펑션처럼 명확한 익스플릿한 폼을 가진 펑션 폼을 주면은 요 MPL을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L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L스타 이꼴 블라블라블라 하 나오는데, 여기에 아마 W 곱하기 P가 포함이 된
블라블라블라가 나올 겁니다. 즉, 여러분들의 노동을 원하는 기업의 노동 수요는 실질 임금에 이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둘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있을까요? 혹은 역의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이 이제 노동 수요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역의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노동 수요 함수는 우하향하는 모양을 그려요. 왜 그럴까요? 생산함수의 모양 때문입니다. 이런 모양이 되죠.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이 곡선의 기울기인데, 그쵸?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크면 클수록 이쪽으로 가겠죠? 즉, 이 기울기보다 크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크다는 것은 이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동의 수요량이 점점 적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뭐랑 똑같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실질 임금이랑 똑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즉, 실질 임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노동의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노동 수요 함수를 그릴 수 있습니다. 실질 임금 혹은 그냥 명목 임금. 그리고 이쪽은 노동 수요량. 노동 수요량은 실질 임금 혹은 명목 임금에 대해서 네거티브 하니까 이런 식으로 노동 수요 함수를 그릴 수 있겠네요. 자, 노동 수요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제의 나머지 한쪽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의 공급 혹은 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고요. 가계는 여러분들이 미시 경제학 때 공부하신 그 소비자 효용 극대화 문제를 푸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모든 가게는 효용 함수를 가져요. 이 효용 함수는 이제 utility function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utility function은 언제 증가하느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소비하시거나 더 많이 놓으실 때 여러분들의 효용은 증가합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가정이죠. 저는 경제학에서는 이제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대충 이런 명제가 성립할 정도로 소비가 가계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가장 중요한 추동 요인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때문에 이 utility function은 소비에 대해서는 정의 영향을 받고요. 즉, 소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C, consumption, 이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utility function의 함수의 전체적인 크기도 아웃풋도 커지는 거예요. 하지만 많이 논다는 것은 즉, 여기서 여가를 Z라고 한다면 많이 논다는 것은 덜 일한다는 거겠죠? 하루 24시간이 있잖아요. 이 하루 24시간 중에 몇 시간을 놀고 몇 시간을 일하실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24시간을 1로 노말라이즈 합시다. 즉, 하루에 여러분들은 1이라는 단위를 받으시는 거예요. 1이라는 단위를 받는데 요 중에서 L 시간만큼 노동력을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즉, 하루에 L 시간만큼 난 일을 할 거야. 그럼 나머지는 다 쉬는 시간이겠죠? 자든지, 놀든지, 먹든지 하는. 즉,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Z에 대해서는 정의 영향을 받아요. 가정에 의해서. 즉, 여러분들의 효용 함수는 많이 놀면 놀수록 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많이 논다는 것은 그만큼 덜 일한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여러분들의 utility function은 오히려 감소할 겁니다. 즉, 일을 하면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이것이 경제학적으로 훌륭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은 덜 행복해져요. 과학의 발전은 우리를 아마 덜 일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이 15시간에서 17시간 정도였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최고 선진국이었던 미국이나 영국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5시간 일하고 한 8시간 쉬는 거죠. 삶이 행복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조금씩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고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게 되면서 일단 취직만 하면은 하루에 8시간까지만 일하고 그 이상은 일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법으로 보장을 받게 됐죠. 그 이상 일하면 추가로 임금을 받는 그런 법안들도 통과가 됐고요. 즉, 여러분들이 이제 뭐 AI, 뭐 머신러닝 이런 거에 의해서 뭐 직업들이 타격을 받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받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조금 더 많은 여가 활동을 제공해 줄수 있을 겁니다. 그 남는 시간 동안 인간은 뭘 하면 좋을까요? 창의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보통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어요. 예술이라는 것, 뭐 음악, 미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뮤지컬 이런 것들. 과거에는 상위 1% 귀족들만 즐기던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화가들, 귀족들한테 후원을 받아야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맘만 먹으면 그림 살수 있잖아요. 돈, 용돈 좀 모아서. 혹은 여러분들도 맘만 먹으면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시간 좀 내서. 퇴근하시고 시간 내서. 뭐, 주말에 공부 좀덜 하고 시간 내서 미술학원 다닐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할수 있는 레벨로 예술이 낮아진 이유는 하루에 노동자들이 투입해야 되는 노동량이 현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인 거죠. 앞으로 점점점 그런 추세가 될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예술 활동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절대. 기계가 뭐 머신러닝을 해서 그 딥러닝을 해갖고 모방은 잘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상 플러스 알파로 만들어내는 것들은 인류만이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설계하실 때 그런 차원에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딴 얘기였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효용함수도 소비와 노동에 관한 함수로 바꾸어줄 수 있습니다. 5번식이 바로 그 얘기죠. 5번식은 여러분들의 효용함수는 어떤 모양이 될지 모르지만은 소비에 대한 함수, 그리고 노동력에 대한 함수인데, 소비에 대해서는 정의의 관계를 가지고 노동력에 대해서는 부의 관계, 마이너스의 관계를 가진다. 는 것이 기본 가정입니다. 또 하나 더 하자면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즉, 여러분들이 처음 한 단위 소비했을 때보다 100번째 단위를 소비했을 때 한계적으로 느끼는 효용이 훨씬 적다는 겁니다. 아주 배고플 때 처음 한 숟갈 넣었을 때그 짜릿함. 근데 굉장히 배가 부른 상태에서 한 숟갈 더 먹었을 때 뭔가 그 기분 더러움, 막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더 나아가서 예산이 제약이 됩니다. 요 예산 제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의 소비 활동은 여러분들의 임금, 노동 소득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자본이 상수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득은 자본 소득이 없이 노동 소득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L만큼 노동력을 지불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W 곱하기 L만큼 노동소득을 얻으시는 거고, 요소소득을 얻으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총 소비는, 즉, 물건 하나 사시면은 C만큼, C가 1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P만큼 가격을 지불해야 되니까, P 곱하기 C가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되는 총 비용이 되는 겁니다. 총 소비. 명목적인 소비 수준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총 소비는 항상 여러분들의 수입에 제약이 당합니다. 즉, 이러한 예산 제약 하에서 여러분들의 효용 함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가계의 문제라고 할수 있겠죠. 요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아마 미시 경제학 때 배운 방법으로 풀어볼까요, 한번? 야. 미시 경제학 때 우리가 어떻게 배웠나요? 이쪽에 C를 놓고 이쪽에 L을 놓습니다. 그러면 예산 제약식은 직선으로 표현이 돼요. 왜냐하면 P 곱하기 C는 이것도 이동량 되는구나. W 곱하기 L이니까 C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즉, 이놈은 똑같은 실질 임금이에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실질 임금이 되는 겁니다. 효용함수는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효용함수는 요런 모양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디퍼런스 커브. 효용함수는 사실 요런 모양인데 얘를 인디퍼런스 커브, 즉 무차별 곡선인 얘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얘는 U1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게요. 그리고 얘는 U2. U2 굉장히 유명한 밴드이죠. 얘를 뭐 U0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미시경제학에 따르면 무차별 곡선은 겹칠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무차별 곡선은 한쪽 방향으로만 효용이 증가합니다. 요 방향으로만 효용이 증가해요. 즉 우리는 최대한 높은 곳에 있는 무차별 곡선을 고르면 되는데, 그리고 그때 L과 C를 그냥 관찰하면 되는데, 문제는 예산 제약 하에서만 가능하니까 뭐 요런 거는 가능하죠. 가능하지만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요 U0 같은 경우에는 요놈을 U 뭐라 그럴까요? U-2라 그럴까요? U-2보다는 U0가 더 높은 효용을 제공하지만 얘는 가능하지 않아요. 예산 제약식 밖에 있으니까. 즉 최종적으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놈은 이 예산 제약식과 한 점에서 만나는 인디퍼런스 커브입니다. 얘를 U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U 프라임에서 결정되는 C와 L의 값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곡선의 기울기가 한 점에서 만나니까 직선의 기울기와 곡선의 기울기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직선의 기울기는 P분의 W입니다.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대체율이라는 놈으로 정의가 됩니다. 즉, 이 곡선의 기울기를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 곡선의 기울기, 얘는 효용함수를 L로 미분한, 그리고 효용함수를 C로 미분한 놈의 값입니다. 요걸 다시 쓰면 얘를 mu 뭐 L이라고 쓸게요. 얘를 mu C라고 쓰겠습니다. 얘를 보통 MRS 혹은 마지널 레이트 오브 서브스티 투션 한계 대체율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의 경제학적 의미는 간단합니다. 소비를 몇 단위 포기할 때 L을 몇 단위 얻을 수 있는가, 혹은 L을 몇 단위 포기할 때 C를 몇 단위 얻을 수 있는가. 즉, 이 뭐라 그럴까요? 요 무차별 곡선은 감소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즉 소비도 많이 하고 노동도 적게 하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쓰면 헷갈리겠네요. Z로 다 바꾸겠습니다. L은 줄일 수 있으니까요. 노동을 늘리고 L도 늘릴 수 되는구나. 아무튼 여가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정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즉 무언가를 줄여야지 다른 무언가를 늘릴 수 있어요. 소비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노동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여가가 줄어들겠죠? 여가를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노동을 줄여야 되는데 노동을 줄이면 수입이 줄어드니까 소비를 덜할 수밖에 없어요. 즉, 이둘 사이에는 항상 대체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둘 사이의 대체율은 바로 요 무차별 곡선상에 있는 이 곡선의 한 점. 에서의 기울기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즉, 요한 점에서의 기울기, 여가와 소비 간의 한계 대체율이 실질 임금, 이 직선의 기울기, 혹은 예산 제약식상의 기울기와 똑같아질 때,
이때 우리는 최적의 노동 공급량 혹은 최적의 여가량, 여가 수요량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요 식이 이제 노동의 공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식이 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다시 써볼게요. 이것이 이제 노동 공급 곡선이 되는데, 이 노동 공급 곡선은 과연 실질 임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보통 플러스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게 정의 관계가 되는지 또 살펴볼까요? 앞서 봤던 노동 수요 곡선과 비슷한 원리로 해석하면 돼요. 여기서도 역시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놈이 작용을 합니다. 즉, 얘는 효용 함수예요. 즉, 여러분들의 효용은 Z죠. Z로 씁시다. 그냥 다 헷갈리니까. 소비가 늘거나 아니면 여가 활동이 늘면은 증가하는데, 이 증가는 한계적으로 증가하더라. 즉, 여러분들이 처음에 1시간 잠을 자면 꿀잠을 자지만 23시간째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은 좀 지겹겠죠? 즉, 한계적으로 여러분들의 효용은 여가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좌변인 얘가 증가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변도 따라서 증가를 해야 돼요. 우변이 따라서 증가한다는 것은, 만약에 소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은 이 여가의 한계 효용이 증가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여가의 한계 효용은 이 효용 함수의 기울기로 표현이 됩니다. 즉, 여기서의 기울기가 바로 여가의 한계 효용이 되는데, 얘가 증가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z의 값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z의 값이 줄어든다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봤던 l은 1-z로 정의가 되니까 노동 공급량은 증가한다는 의미예요. 즉, 실질 임금이 증가하면 노동 공급량은 증가한다는 거니까 노동 공급 곡선은 요런 모양이 됩니다.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공급 곡선과 똑같은 모양이지만 도출하는 방법은 조금 더 복잡했어요. 어쨌든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고 이런 식으로요. 노동 수요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그러면 똑똑하신 여러분들은 이제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노동시장에서는 오직 하나의 균형 노동량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아주 쉬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동 수요량과 노동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균형 노동량과 균형 실질 임금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자본량이 K바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총 생산함수 Y에는 K바 상수와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노동량 L스타가 투입이 되겠죠? 한마디로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노동량에 의해서 생산 요소 전체적인 수준이 결정이 되고, 이것을 그냥 생산함수에 집어넣으면 총 생산함수에서의 산출량 Y스타가 결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때문에 이렇게 결정된 총 산출량, 이렇게 결정된 총 산출량 Y스타, 혹은 이 Y스타를 절대적으로 결정하는 가장 단 하나의 소위 말하는 force, L스타는 전체적인 물가 수준에 대해서 완전히 독립적이에요. 즉, 실질 임금, P로 이미 나눠져 버렸잖아요. 이 실질 임금과 실질적인 노동 수요량, 노동 공급량이 노동 시장에서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즉, 몇 명, 몇 시간, 이것이 가격 수준과 상관없이 노동 시장에서 결정이 되어버리고, 이것이 그냥 총 생산함수에 바로 들어가서 총 산출량 Y스타까지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물가의 변화 수준은 바로 이 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즉, 가로축의 Y, 세로축의 물가 수준 P를 그리면은 이 장기에서의 총 공급 곡선은 이미 총 생산함수에서 결정이 되어서 나와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수직인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이를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아요. 자,
실질 임금으로 표현하든 명목 임금으로 표현하든 상관없어요. 노동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노동의 공급 곡선은 우상향합니다. 즉 하나의 점, 점 E, 알파벳 E에서 균형 노동량 L1이 결정이 될 것이고 이 L1에서 즉 균형 노동량이 결정되는 이 포인트에서 실질 임금 P1분의 W1 혹은 명목 균형 임금 W1이 아예 결정이 되어 버리겠죠. 즉 여기서 이미 다 픽스돼 버리는 거예요. 모든 가격 변수들과 실질 변수들이 이것이 그대로 생산 함수에 들어갑니다. 즉 여기서 결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일단 E1에서 균형 노동량이 L바로 결정이 돼요. 그럼 이 L바가 그대로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인풋으로 그대로 L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K가 K바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Y는 Y바로 바로 이렇게 아웃풋으로 산출이 되어 버리겠죠. 그러면 Y를 가로축에 표현하고 물가 수준 P를 세로축에 표현하기 위해서 45도상에 이렇게 투영을 시킵니다. 그냥 거울에 반사시킨다고, 반사경처럼 반사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Y바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P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Y는 Y바로 쭉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즉 물가 수준이 변하든 안 변하든 그것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실질적인 산출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럼 만약에 물가 수준이 델타 P만큼 올라갔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명목적으로 표현되는 한개 생산 노동의 한개 생산 가치는 조금씩 점프하겠죠. 요렇게 조금씩 점프하겠죠. 즉 오직 명목 임금이 물가 수준 변화는 델타 P만큼 똑같이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즉 실질적인 임금은 아, 실질적인 균형 노동량은 변함이 없이 그냥 여러분들의 임금은 명목적인 가격 수준이 변하는 것만큼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한계 생산성은 그대로 멈춰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획기적인 기술을 습득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임금 수준은 100% 물가 수준에 연동이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물가가 델타 P만큼 상승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임금도 정확하게 델타 P만큼만 상승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균형 노동량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또다시 L 바만큼 균형 노동량이 결정이 될 거고요. 이것을 생산 요소로서, 인풋으로서 생산 함수에 집어 넣으면은 Y 바만큼 산출이 될 것이고, Y 바는 변화 없이 그대로 Y 바그 자리, 즉총 산출량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의 이총 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단 하나의 생산 요소 L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산성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임금 수준은 물가 수준이 올라간 것만큼 올라가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는 아무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물가 수준도 여러분들 임금 수준만큼 똑같이 동일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즉만원 주고 먹던 짜장면을 2만 원 주고 먹는데 여러분들의 월급도 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라갔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삶에는 아무런 뭐 달라지는 게 없겠죠. 물가 수준만큼 이렇게 올라갈 부분. 요것이 이제 신축적인 공급 곡선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한계가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린 다음 시간에 이런 한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선 그 전에 중간 시험을 치를 겁니다. 첫째, 장기에서도 자본량이 K바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굉장히 비현실적인 과정이죠. 장기에서는 자본도 같이 신축적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가격이 완전히 신축적이고 모든 정보는 완전히 공개되어 있다. 세상에 그런 시장이 몇 존재하지 않아요. 특히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동의 공급자와 노동의 수요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심하게 작용을 하고 대부분의 임금은 계약에 의해서 체결이 되기 때문에 한 달이든 1년이든 경직적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이 지금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셋째, 이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요. 단기적으로는 맞지만 지금 우리는 가격이 신축적인 장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장기에는 솔로 무용에서 봤듯이 경제 성장률은 인구 성장률에 연동이 되는데 인구는 성장하거나 감소하거나 반드시 변화가 있겠죠. 이러한 가정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넷째,
우리는 총유도 생산성 혹은 A라고 우리가 표현한 이것이 상수로서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다고 가정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앞서서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에 살펴봤듯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가정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모형이긴 하지만 최소한 장기에서 총 공급 곡선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스케치를 잘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모든 규칙들을 잘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경제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 시험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즉 여기에 대한 연습 문제도 제가 따로 올려드릴게요. 즉 여기에 대한 연습 문제도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제공해드린 연습 문제에 대한 풀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잊지 마실 것은 시험은 대면 시험으로 치루어지는데 치팅 페이퍼를 A4용지 앞뒤 한장 분량으로 적어오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즉 여러분들이 뭔가 외워서 오지 마시고 외워야 될 부분들은 다 적어서 그냥 가지고 오시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방법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